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별빛 같은 사랑입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 계획이 있었어요. 만지기만 해봤죠. 아니 만지고 쓰지 못하시고? 아니요, 만진 제 돈이 아니죠. 네, 금융계 있었으니까. 네. 40대일 것 같아요. 40대?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 애들이, 아들, 딸이 잘, 그때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제자리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편하게 골프를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좀 됐어요. 두 번 지났네요, 강산. 한 30년 넘게. 아니, 강산 두 번은 지났습니다. 네. 네, 너무 사랑하니까 운동을, 골프를. 첫째 걷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걷고, 운동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다른 건 없어요. 왜요? 뭐 건강한 몸으로 남편의 아내로서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희망이죠. 다 살아봐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겠죠. 그건 글쎄, 모든 분들이, 저만 그러지 않고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90%는 그 속에 끼었다고 보면 돼요. 네. 젊었을 때는, 지금 요즘 젊은 분이 너무 많이 오시는데, 젊은 분은 좀 일단 사회에 좀 더 헌신하고 50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잖아요, 50 되면. 여자든 남자든. 그러니까 그때 저는 어떻게 우연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일찍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좀 차분한 스윙이, 모든 게 차분하고, 네, 그런 거 덤비지 않고, 그런 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즐겁게 운동을 하려고 하고, 타수에 신경 안 쓰고. 그때가 훨씬 좋았죠, 분위기는. 매너 게임이라고 하듯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너무 쉽게 와서 공을 칠 수가 있어서 좀 편한 것도 있고. 옛날에는 더 뭐랄까 대접을 받으면서 했다든가 그랬고, 지금은 정말 자기가 능력껏 알아서 또 하고. 요즘에 캐디 없어도, 옛날에는 전혀 안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캐디 없어도 가서 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런 차이점.
아, 반절은 주고 반절은 지키고 있어야 된다, 부부가. 어, 그리고 한 사람이 떠나면 또 한 사람한테 주고 밤 이렇게 주고 가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런 좀 옛날 같으면 다 뭐 아들한테 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또 변했으니까 내 생활을 또 즐기려면 내 손에 있어가지고 또 골프도 치고 손주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큰일 나요. 부모 노릇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아, 골프를 너무나 하고 싶으시면 여자분들은 50에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10년 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노후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네, 신이형 화이팅! 아, 누나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나 떨려. 아니요, 누나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네. 아유.